안녕하세요. 지코노미 TV입니다. 모 국회의원이 서울 아파트값에 버블이 끼었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도쿄 아파트값보다 비싸다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과연 서울 집값이 도쿄 집값보다 비싼지 지코노미 TV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김동욱 한국경제신문 도쿄 특파원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특파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본에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예, 2년 정도 됐습니다. 예, 서울 아파트값이 도쿄 아파트값보다 비싼가요? 예,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점이 많아서 1대1로 비교를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그냥 비교를 해본다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도쿄랑 서울 아파트값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둘을 제일 간단하게 비교해 볼수 있는 게 분양 가격입니다. 지난해 도쿄 23구와 서울 25구의 분양가를 비교해 봤습니다. 정확성을 위해 둘다 입주자가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면적 기준으로 비교를 해봤는데요. 도쿄의 70제곱미터 아파트의 분양가와 서울의 59제곱미터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분양가를 비교해 봤습니다. 참고로 일본에선 아파트를 맨션이라고 부릅니다. 편의상 한국에서 부르는 대로 아파트로 통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도쿄 신축 아파트의 평균 분양 가격은 7,142만 엔이었습니다. 원화로 7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3.3제곱미터당으로는 375만 엔, 3,800만 원 정도인데요. 지난해 서울 시내에서 분양된 20여 개 아파트의 전용 59제곱미터 평균 분양가는 3,606만 원이었습니다. 일본이 조금 더 비싸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서울이 조금 더싼 거죠? 예, 평균만 따져본다면 서울이 아주 조금 싸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집값 톱3 지역으로 보면 조금 다릅니다. 서울이 좀더 비싼데요. 도쿄에선 미나토구가 가장 비쌉니다. 록봉기, 시오도메 같은 도쿄의 중심지가 포함된 지역입니다. 외국 여러 기업의 본사랑 외국 대사관 등이 이 지역에 밀집해 있습니다. 얼마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내정된 박영선 및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곳에 아파트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이 미나토구의 신축 아파트 가격이 평당 622만 엔, 약 6,2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보다 서울 서초구가 평당 6,518만 원으로 더 비싼 것으로 나왔습니다. 2위는 수상관저 등이 있는 지오다구였는데요. 574만 엔, 약 5,700만 원 정도입니다. 서울 2위는 강남구로 5,860만 원입니다. 3위를 보면 관광객이 몰리는 상업지대가 있는 시부야구가 503만 엔, 약 5천만 원이었고요. 서울은 마포구가 4,284만 원이었습니다. 예, 그 들어보니까 그럼 1위만 따진다면 그두 국가 통틀어서 서초구가 제일 높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서울 강남 3구에 버블이 끼었다 이렇게 확언하긴 조금 애매해 보입니다. 왜 그렇죠? 예, 그렇게 보는 첫 이유가 주거 선호도입니다.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절대적인 서울과 달리 도쿄에선 맨션에 대한 선호도가 절대적이라고 말하기 좀 힘들어 보입니다. 여전히 단독주택 선호도 적지 않고요. 인서울 의욕이 강한 한국과 달리 일본에선 요코하마나 사이타마 같은 도쿄 인근 지역에서 비교적 장거리로 출퇴근하는 수요도 꽤 됩니다.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많기도 하고 주거지를 고를 때 도심의 편리성보다는 조용하고 한적한 지역을 선호하는 수요도 적지 않습니다. 사회적, 문화적 특성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 또 다른 이유는요? 예, 깔고 있는 땅의 면적, 대지 지분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일본에선 용적률이 800에서 1000%인 아파트가 적지 않습니다. 자기 몫으로 깔고 있는 땅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타워팰리스 같은 주상복합 건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의 아파트 용적률은 많아봐야 300%라고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많은 땅을 갈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주민들이 그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 면적의 차이도 있나요? 예, 주차장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주차장이 한국과 일본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일본 맨션에선 가구당 0.2대의 주차장만 만들면 됩니다. 1.5대 이상 배치하는 한국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게다가 일본 주차장은 주민 소유가 아니라 건설사 소유인 경우도 많습니다. 도쿄 사람들 중에는 차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차량 유지비가 적잖게 들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선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차량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주차 장비는 지역과 주거 건물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 차량 한 대당 월 25만 원에서 50만 원가량 듭니다. 더 비싼 경우도 있고요.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커뮤니티 시설하고 조경에도 차이가 있나요? 예, 도쿄엔 서울과 달리 대단지가 드뭅니다. 과거 고도 성장기 시절 도쿄의 각 신도시에는 대규모 단지가 조성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도쿄 내에선 1, 2동짜리 아파트가 대부분입니다. 1000가구 대 단지도 있지만 보통은 500가구만 돼도 대형 단지로 꼽히곤 합니다. 한국에는 만 가구가 육박하는 단지도 있다고 하는데 말이죠. 조경 시설이나 커뮤니티 시설 규모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러면 그 발코니 면적, 그러니까 그 서비스 면적은 어떤가요? 일본도 발코니를 서비스 면적으로 제공합니다. 다만 다른 점은 우리나라랑 달리 발코니를 확장하는 것을 거의 볼수 없습니다. 지진이나 화재에 대비한 공간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발코니 확장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후적 특성, 문화적 생활 방식의 차이에 따라서 발코니 공간을 한국과 좀 다르게 접근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럼 소득 수준은 어떻죠? 예, 소득도 개인차 워낙 크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세대별 격차도 적지 않고요. 한국도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달러 시대에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1인당 GDP나 주요 기업의 초임, 평균 연봉 등을 고려해보면 플로우 측면에서 평균적으로 서울 시민의 소득이 일본보다 크게 낮아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양국의 부동산 시장은 선호하는 주거 형태나 대지 면적, 공영시설 규모 등이 달라서 획일적으로 비교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도 서울의 아파트 분양가 평균이 도쿄의 아파트 분양가 평균보다 낮다면 아직 집값에 큰 거품이 끼었다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수준보다 더 뛴다면 거품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도쿄 집값하고 서울 집값을 비교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쿄도는 23개구와 서부 지역에 있는 다마 지역 26개 시를 포함합니다. 이들 26개 시는 한국의 경기도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쿄 23구가 실제 면적이나 인구를 봐도 서울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각종 통계는 도쿄도 전체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쿄 23구와 서울을 비교하는 게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국내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따끈따끈한 일본 소식 잘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욱 한국경제신문 도쿄 특파원 연결해서 알아봤고요. 서울 집값하고 도쿄 집값이 우리와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것과 다르게 그게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라는 점을 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서울이 집값에 버블이 끼어 있다라는 것이 아닌 것도 다 같이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소식들, 그런 추이들 계속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코노미TV였습니다.